지금 가장 안전하고 편한 장소는 여기야. 난 안 편하지. 이혼한 남편 고향집이 어떻게 편하겠어? 너 말구나. 내가 편하다고. 그냥 지금은 내 생각만 좀 할게. 나도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걱정까지 할 수 없어서 그래. 내 걱정을 하지 마. 이혼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혜인아. 그렇게 보지 말라고. 51%라잖아. 독일 가서 열심히 치료하면 된다고. 나 진짜 무슨 짓을 한 거냐. 혜인아, 그게 아니라 나도 불행했어, 너 때문에.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나도 그랬어. 우리도 그랬으면 어땠을까? 약 바를 일 있으면 그때그때 바르고 소독할 거 바로바로 하고 새 밴드로 갈아주고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? 아, 뭐 지금 내 걱정할 때야? 당신도 내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. 나도 그래서 그래. 앞으로 내 문제 내가 풀래. 나랑 상관도 없는 당신이 괜히 이런저런 피해보는 거 부담스러워. 나는 너 위해서, 나 위해서 뭐든 안 했으면 좋겠다고. 난 나대로 방법을 찾을 거니까. 네가 잘 있을 때 그때 상관 안 할게.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네가 봐주라.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린 지금도 그냥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갖고 살고 있었겠지. 상처가 생길 일도, 이마 터질 일도, 흉터가 생길 일도 없었겠지. 나 그냥 혜인이 옆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. 이럴 땐 네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. 제가 혜인이 두고 어딜 갑니까? 그래서 회사도 안 그만두고 버티는 중이잖아요. 어떻게든 혜인이 옆에 있을 겁니다. 누가 잊지 말래? 난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. 혼자 있기 싫었다고. 혼자도 그랬다고. 그래도 이렇게 될 걸 그때 알았다면. 알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. 대신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너한테 자주 물어봤겠지. 오늘 하루 어땠냐고. 요즘은 뭐가 힘드냐고. 그냥 내 눈앞에 좀 있어.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. 맞아요. 엄마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이고 나 없을 때 혜인을 좀 잘 돌봐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언젠간 잘 있게 될 수 있겠지. 당신이 내 걱정 안 하고 떠날 수 있게. 그게 내 목표야. 당신이랑 제대로 헤어지는 거. 나에 대한 거 혼자 맘대로 약속하지 마. 그런 건 결혼한 사람들이 나는 거고 우린 그런 거 안 하려고 이혼한 거야. 제 남편이자 법무이사였던 백현우 씨에게 어떤 편이라도 뒤집어 씌워 퀸즈 백화점의 대표 자리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괜찮다고.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. 사랑해, 혜인아.